이름이 뭐예요? 네 살. 이름이 네 살이래요. 결혼했어요? 네. 네, 결혼도 하셨대요. 박수! 청춘에게 듣고 청춘에게 배운다. 청춘 어람 MC 김태환입니다. 저희가 양양에 이어서 부산에 왔습니다. 야! 네, 부산 오면 뭐 생각나세요? 부산 생각나는 거 많죠. 뭐 돼지국밥, 뭐 해운대, 그리고 나의 전 여친들. 잘 지내지? 보고 싶어.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 국제 영화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 요즘에 많이 힘듭니다. 그들의 고충을 듣고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는 국민신문고의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일하기 전에 그래도 저도 애티튜드가 여기에 좀 젖어들어야 하는데 저도 영화 한 편 때려도 될까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야잇! 청춘어람? 자, 청춘에게 듣고 청춘에게 배운다. 청춘어람! 딱 어울리는 친구들이 왔어요. 정말 건강하고 멋있는 청춘이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세 명은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같이 다니고 있는 과 동기들인데요. 네. 네 명이 다 마침 또 군복무하고 있는데 마침 또 휴가가 맞아서 같이 이제 부산 여행 오게 됐습니다. 휴가가 딱 맞았는데 여기를 남자끼리 왔다. 해명하세요. 아 이게 그 네, 숙소 체크인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우연히 여기 왔다가 좋은 거 하는 것 같아서. 야 좋다. 그러면 어디에 복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저는 공군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다 공군? 네, 네. 바로 한번 물어볼게요. 뭐 요 정도는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이런 우리 군인들의 고충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고충이랄 거는 사실 근데 요새 군인 처우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제 국민분들도 군인들에 대해 좋게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이제 큰 고충은 없고 열심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너 학생회장 출신이니? 네. 소름 돋아. 정말로? 네. 이분한테는 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군복무를 하면서 지금 뭐 이렇게 개선이 돼서 굉장히 좋지만 요만큼 조금 아쉬웠던 게 있다라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우리 장병들 힘내라고 밥 같은 거 맛있게 해주면 어떨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분홍 소세지 줄거 비엔나로 가고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지금 학생으로 있다가 군대도 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학생으로서의 고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취업이나. 사실 요새 느끼는 거는 젊은 세대들도 되게 많이 고생을 하고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요새 약간 뭐 MZ세대니 하면서 약간 서로를 약간 삐뚤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젊은 세대는 그 MZ프레임이 변질됐다. 사실 각자의 고충이 있는 건데 세대 간의 조화가 좀 덜 하는 바람에 학생들도 약간의 그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 그런 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자리 같은 거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 네.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면은 좀 개선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 휴가 나온 분이에요.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빨리 질문하고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OX 퀴즈를 내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한 분씩 보조 배터리를 드리고 수건은 그냥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다. 마지막 O 틀리면 X. 내가 알고 있는 건 2년이긴 한데 아니 5년으로 늘어났던 거 아닌가? 일단 늘어났을 것 같기는 한데? 아 일단 OX니까, 일단, OX니까. 아. 야 이거 갑자기 장학 퀴즈가 된다. 이거 그냥 OX 냈는데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저희는 5로 가겠습니다. 5년으로 한다고? 5로 한다고? 5년이라서 X로 가겠습니다. 역시 눈치가 있으니까 정답! 정답은 5년입니다. 네. 친구처럼 3년 이렇게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이 고충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 국민권익위가 청년들을 위해서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네, 박수. 그 안 그래도 군대에서 어학성적을 일정 점수 이상 따면은 그 포상휴가를 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군대에서도 장병들이 많이 어학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군대에서 이걸 따도 사실 제한 기간이 2년이면 뭐 취직할 때도 좀 다시 따야 되고 애매한데 5년으로 늘려줬다고 하니까 장병들에게도 공부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멘트가 맛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꾼 거 아니겠냐.
남은 휴가 기간 정말 안전하게 추억도 많이 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권익위 화이팅! 청춘 어람. 자, 청춘에게 듣고 청춘에게 배운다. 청춘 어람. 네, 아주 밝은 우리 부산 시민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부산 광역시 남구에 살고 있는 조현주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네 살. 이름이 네 살이래요. 이름이 뭐예요? 이산. 이산. 네, 우리 이산 결혼했어요? 네. 네, 결혼도 하셨대요. 박수! 저출산 시대에 결혼까지 하신 분과 함께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유치원에서 어떤 거 가르치죠? 저 유치원에서 전체 관리합니다. 아, 정말 힘든 직업군이 아닐 수가 없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뭐 고충 같은 게 뭔가 있을까요?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면 화장실에 갈 일이 많은데 그렇죠. 화장실에 가면 아이 전용 변기가 없어서 좀 많이 불편합니다. 어른 변기를 쓰다 보니까 아이가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멀리도 있고 건물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그게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아이 키우는 입장, 아이를 가르치는 입장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개선이 네. 되면은 정말 이 저출산도 네.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퀴즈를 내서 네. 맞춰주시면 상품을 드립니다. 아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총 4년간 발생한 가구 넘어짐 사고 중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사고는 10% 이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 현직에 계신 분이라 한 몇 프로 정도 예상하시나요? 3, 40%? 소름 돋았습니다. 이거 정확히 40%거든요. 야, 정답입니다. 국민권익위 화이팅! 일 안 하세요? 너무 오래 쉬는데? 네?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원봉사중이에요. 지금은 학생 그러면? 네, 지금 학생이에요. 어디 학교? 부경대학교예요. 부경대학교 무슨 과? 국제통상학부요. 국제통상학부? 네. 친구는? 저는 부산대학교 사회학과입니다. 사회학과.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하면서 조금 힘든 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취준 중이라 취업이 잘 되면 좋겠네요. 자, 취준생들의 고충! 뭐 하나 있을까요? 요거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도망가지 마요. 물지 않아요. 이제 수도권에 취업 자리가 몰리는 현상인데 부산에도 일자리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도권에 몰리니까 쏠림 현상도 일어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친구는? 저는 삶이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마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총 545종인데 이 자격증은 모두 관련 분야에 학위가 없더라도 직무 경력만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X 정답. 와. 네. 일로 와. 영혼 1도 없었어, 일로 와. 나 다시. 다시 리액션 해보자. X 정답. X. 자, 다른 국가기술자격들은 학위 없이 직무 경력만으로 응시가 가능하지만 임상심리사 등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권익위는 이를 학력차별 요소라 판단하여 마찬가지로 실무 경력만으로도 응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네, 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밑에 있는 거는 자취하세요? 네. 가장 필요한 수건인데 자 위에 두 개는 뭘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 리액션 괜찮았어. 놀러와. 다시 할게. 너만 다시 한다. 위에는 뭘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 아닌가요? 네가 맞추면 어떡하니? 리액션 하라고 지금 다시 한 번. 자, 다시 갈게요. 네. 보조 배터리.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이분들 만나시는 분들 네, 정말 친절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춘어람? 어떻게 영화 시간 좀 남았나요? 영화랑 보는 게 없어. 그래요? 네. 이야기 잠깐 나눠볼까요? 어떤 이야기? 그냥 뭐 사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어떻게 돼요? 2002년생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같이 해. 순명여자대학교 다니고 있는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과 다녀요? 미디어 학부입니다. 아, 미디어 학부. 안녕하세요. 저도 승명여자대학교 다니고 있는 미디어 학부 전다인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국제영화제에 오시게 된 거예요? 대학 로망이죠. 이제. 그치. 요쪽 전공하고 있으니까, 네. 그지? 네. 지금 며칠째 오신 거예요? 저는 봉사자라서 이제 개막하기 전부터 있었어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거 같아요. 요즘에 좀 고충 같은 거 뭐 있어요? 저희가 국민신문고라서. 일단.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돼. 얼굴 까고. 오케이, 지금부터 모자이크 처리해줄게. 제가 봉사자로 여기를 오긴 했는데, 물론 봉사의 개념이긴 하지만, 숙박비 같은 게 좀 부담이 되긴 했어요.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돼서, 하루 식비랑 교통비 정도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물론 저의 이렇게 청춘 이런 희망, 그런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온 거지만, 열정페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열정페이, 안 돼. 우리 친구는? 고학년일수록 취업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미디어과랑 다른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해서, 좀 그런 걸 알 수 있는 청년만의 그런 복지. 그 웹사이트나 뭐 이런. 상담이나. 그런 상담 센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쉬고 있는데 괜히 시간 많이 뺏으면 안 되니까 퀴즈 맞히면 선물 드리는 KTX 타고 왔다고. 네네. 그래서 KTX 관련 질문. 열차가 출발한 후에 환불을 하려면 반드시 역창구로 가서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마지막 번호 플리만 X. 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해봐서. 네. 경험자한테 이 질문을 하면 어떡합니까? 정답. 네. 불평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가 되고 있어서 권익위가 개선하도록 SR에 권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이행이 안 되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불편함을 위해 빨리 이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파이팅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파이팅! 청춘 허허남. 자, 청춘에게 듣고 청춘에게 배운다. 청춘어람. 느낌 있고 멋진데 이 반려견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형님을 한번 모셨는데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사는 조단입니다. 송파구에서 그럼 이 영화제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네네. 그럼 의외인 게 영화제를 즐기는데 반려견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반려견과 함께 하는데 좀 불편했던 점이나 뭐 그런 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첫날에 플로우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야외 상영을 하는 건데 그래도 반려견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야외 영화제인데도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좀 아쉬웠고. 전용 캐리어나 이렇게 이동 캐리어 안에 있으면 되게 해주던가. 그쵸. 그런 기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타이트하게 안 하고 좀, 여기서 이제 단점 얘기했으니까 이제 장점 한번 들어볼까요? 장점은 실이 이렇게 야외 이렇게 광장 있잖아요. 이런 데를 자유롭게 누굴 수 있는 것도 좋고. 대부분 요즘에 반려견 문화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이 다 반려견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매너들이 좀 이젠 탑재가 됐죠. 예전에는 그냥 들어갔거든. 맞아요. 그냥 바로 들어갔거든, 이쁘면. 근데 이제는 좀 개선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조금. 살짝. 조금 부족한 거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동할 때 조금 반려견이랑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 이동수단이 있고. 혹시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연인 사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또 이런 연인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 결혼에 대한 이 문제도 좀 있단 말이에요. 네네. 요즘에 결혼을 했을 때 아이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조금 더 혜택이 있었으면은 좀 더 사람들이. 맞아, 너무 그거야. 아이가 있어야지만 혜택을 받는 게 조금 잘못되지 않나. 이뻐. 자, 여자친구 앞에 계신데 여자친구 보고는 뭐 이렇게 낯뜨거워서 잘 못하잖아요. 카메라 보고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봉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더 같이 셋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조만간 전개 나가실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선물 드릴 시간이에요. 저희가 퀴즈를 내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웨딩 바가지 요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혼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는
웨딩플레이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웨딩플레이션. 그렇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죠. 맞다. 정답은 O! 정답입니다. 네. 웨딩플레이션은 결혼식을 뜻하는 웨딩과 물가가 치솟는 경제현상에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랑 합쳐진 합성어라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봉구 예쁘게.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까 음악 좋아하신다고. 아니요.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어떻게 될까요? 저 빅뱅 좋아합니다. 자, 빅뱅 노래 큐! 이듬해 질려꽃 피는 봄. 할 건 다 해주면서 왜 인터뷰 안 해주는 거예요?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저 ESTJ요. ESTJ가 지금 인터뷰를 안 한다고 하신 거예요? 노래까지 네. 이렇게 다 불러주시는 분이? 미쳐내더니 이렇게 노래까지 불러줄 줄 몰라. 야, 정신 차려.